안녕하세요, 요청남입니다. 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양배추, 양배추를 이용해서 양배추 중국식 무침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고르실 때 속이 꽉 찬 양배추 어떻게 고르시냐면요, 들어봤을 때 무게가 조금 무거운 게 속이 꽉 찬 양배추입니다. 자, 양배추는 반으로 썰어 줄게요. 양배추는 이 정도 반 정도를 해서 분리해서 이제 반으로 썰어주고요. 반에서 또 반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파는 조금 큰 크기로 송송 썰어주세요. 고추는 채로 썰어서 송송송 썰어주세요. 물이 끓으면 소금 1티 넣어주세요. 준비해둔 양배추 넣을게요. 양배추는 데치듯이 삶아주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무르면 안 돼요. 아삭한 맛도 있어야 됩니다. 네, 양배추가 이제 끓잖아요. 끓으면 한번 만져보세요. 이 정도면은 아삭하겠다 싶은 정도, 조금 숨이 죽었다 싶으면 건져내시면 됩니다. 끓고 1분 정도만 데치세요. 건져낼게요. 찬물에 바로 식혀주세요. 네, 차게 식힌 양배추는 이제 물기를 짜줘야 돼요. 네, 물기를 꼭 짜주세요. 최대한 물기를 많이 짜줘야만이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물기를 꼭 짜줘야지 질척거리지가 않습니다. 네, 양념장 만들 건데요. 대파와 홍고추에 마늘 1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달궈서 넣어줄 거예요. 식용유 4티 들어갑니다. 네, 기름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정도 올라가는지 파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한 150도씨 정도가 됩니다. 튀김 온도 정도 180도씨에서 지금 준비해 둔 양념장에 넣어 줄 거예요. 네, 보시면은 여기에 파가 갈색이 나면요, 온도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념장에 넣어 볼게요. 네, 뜨거운 기름을 지금 양념장에 넣어 줄게요. 네,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잘 저어 주세요. 양념에 기름 넣어드리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파를 한번 볶아 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파 향이, 마늘 향이 제대로 잘 납니다. 지금 하는 이유는요, 파향과 마늘향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뜨거운 기름을 넣어도 되지만은 이렇게 볶아도 됩니다. 네, 볶아진 파, 마늘을 여기다 같이 뿌려줍니다. 식용유는 안 들어가요. 간장 1티 들어갑니다. 액젓 0.5티 들어갈게요. 소금 0.3티, 설탕 0.5티, 통깨 1티, 마지막 참기름 1티, 후추 있으면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한번 골고루 무쳐볼게요. 이렇게 완전히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무쳐주시면은 맛있는 중국식 양배추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한번 맛을 볼게요. 파만 튀겼는데도 이게 중국 맛이 나요. 이상하죠? 네,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네, 먹어보니까 아주 담백해요. 담백한데 오늘 두 가지 맛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식초 1티만 넣어주면은 완전히 또한 다른 맛이 나거든요. 한번 식초 한번 넣어볼까요?
네, 또 다른 맛을 위해서 식초 1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혀볼게요. 이제 식초 때문에 완전히 다른 맛이 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틀려요. 새콤, 달콤, 짭짤한 맛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식초 넣어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담아볼게요. 밥 한 손으로도 좋고요. 이게 그냥 술안주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베이컨이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넣어서 볶아 먹어도,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 중국식 양배추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